계속해서 다음 도전자를 찾아뵙겠습니다. 이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가운 분입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봄바람 분다고 장독대고 순돌이 순돌이 남자요 남자 한지봉 세가족 순돌이 건주 건주 순돌아 순돌이다 순돌이 여기서 근데 정원관 형님 오신 줄 알았는데 잘하시고 귀여워 애 계속 애기 같아 나는 건주 보면 35년 전 일요일 아침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한진공 세가족의 순돌이가 불혹의 나이 40살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진공 세가족의 순돌이 아빠 이민식입니다. 참. 안녕. 아이고. 순돌이 엄마 박원숙입니다. 아유, 우리 순돌이가 어린 시절부터 그 트로트를 잘 불렀어요, 사실은. 모르는 노래가 없었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잘해서 1등 해야 돼. 어? 떨지 말고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잘 불러. 너 워낙 노래 잘하잖아. 우리 이건주 화이팅 1등 힘 팍팍 잘해라. 어쩐지 껴 입었더라.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눈같이 덥는데 한오는 건지 모르는 건지 기다리는 내 맘만 너무 모른다.
현주 씨,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굉장히 중후하고 중저음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아주 미성도 섞여 있는 참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노래 잘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트로트하고 또 매치가 좀 되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고요. 분위기도 괜찮고 거기에 또 바바리도 굉장히 어울리고 말이에요. 예, 예. 앞으로 가수로서 한번 본격적으로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건주 씨 노래는 노래하실 때는 40살로 보이는데 네. 춤을 추실 때는 5살 뭐지? 순돌이로 순돌이.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그 시절로 돌아가요. 네, 네, 정말 정말 굉장히 목소리가 온화하고 딱 처음서부터 비음이 전 너무 좋았어요. 비음을 아주 너무 매력적으로 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음이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했어요. 비음이 잘 우리 김연자 레전드 얘기처럼 프로 노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레슨하고 하면은 그 비음 진짜 매력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사평을 들으면서 우리 이건주 씨가 이렇게 눈물이 좀 예. 어떡해. 무슨 일이죠? 무슨 왜, 일이죠? 왜? 선물을 걸성걸성하지? 지금. 왜 이렇게 눈물이 나시는 걸까요? 우선 제가 트로트를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쟤는 이제 연기하다가 안 되니까 예, 네, 트로트를 하는구나 하려고 하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시선들이 있었군요. 네. 왜 그래? 근데 여기 나와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레전드 심사위원분들한테 좋은 얘기 들으니까 그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런 게 아니 가슴이 한이 될 수 있어. 맞아 맞아. 배우하다가 노래하면 야 그거 안 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맞아. 그 시선이 나면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 맞아. 진짜 가슴에 대모 받는 건 똑같아. 맞아 맞아. 진짜.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레전드 분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고모품에서 잘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이번 무대를 위해서 또 고모께서 많이 또 응원을 해주셨나요? 네, 많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어머님 얼굴이랑 조남도 모르고 예. 제가 이제 할머니랑 고모님이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모님이 부모님처럼 키워주셨는데 기쁜 소식 전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만약에 제가 통과하면 예. 되게 많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아까 녹화하기 전에 촛불 켜놓고 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으시면 그럼 뭐 부모님께 그 영상 편지라도 살짝 뭐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나 어떡하지? 우느라고 말을 못해. 괜찮으겠어요? 제가 분위기 너무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어렸을 때 부모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항상 엄하게 키워주신 거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못난 조카 겸 아들이라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서 효도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난리 났어.
이 세상이야. 탈락되진 않겠지, 건조 이렇게 올려놓고. 열쇠기, 열쇠기. 쓸데없는 걱정이겠지. 미안하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집에 귀가 시키는 건 아니지. 붙었으면 좋겠다. 과연 1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을지요? 자, 크라운드 공개합니다. 자, 하나, 둘. 자, 크라운의 물결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예. 과연. 자, 아홉 개. 열 개. 열 개. 과연. 와! 과연. 그냥! 감사합니다. 예, 1라운드 통과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오! 또 있어! 아, 12개였네요. 가르는 찰나에 하나 더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 예. 12개 성공이었습니다. 예.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아니, 나 안 울라 그랬는데 올라가고 그래 이제 이렇게.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눈물 때? 아니요, 아니 그게 안 울라 그랬는데 아니면 다 웃었어요. 아우 진짜.